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부동산은 경기도 양평군 계곡면 부리에 있는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 계곡면 부리지만 양평역 인근에 있습니다. 자, 가장 가까운 전철역은 원덕역이 되겠고요. 원덕역과 자동차 5분 거리고 양평역과 용문역은 자동차 10분 거리에 있는 신축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영상에 보는 것처럼 지금 신축이고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 부동산은 토지면적은 170평이고요. 건물은 38평, 1층에 방 2개, 화장실 2개, 거실과 주방이 있고 2층에도 방 2개와 화장실 하나, 거실 겸 주방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의 가장 큰 특징과 장점은 1층과 2층에 각각 두 세대가 거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층에 한 세대, 2층에 한 세대 각각 분리해서 거주할 수 있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 계단이 별도로 되어 있고요. 내부에도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각각 두 세대가 거주하실 분이면 이 주택은 아주 적합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동산은 신축이고요.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배선형 지형을 가지고 있고요. 전망과 조망이 아주 좋습니다. 정남향에 양평역에서 진입을 하다 여주방향에 37번 국도 진입을 하다 보면 좌회전해서 약 2-3분 거리에 들어오면 이 부동산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 부동산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고요. 상당히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왜 가격 경쟁력이 있냐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 요즘 건축비가 인상이 돼서 인건비하고 인상들이 돼서 약 600만원 정도 건축비를 잡는데 이 부동산은 40평 건축비만 해드려도 약 2억 4천이고 인허가비 1000만원, 제세공과금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지하수 약 700만원, 또 정화조 하는데 약 6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치면 약 대략 그 기본 가격만 2억 8천 정도 들어가는 그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그곳에 또 토지값도 대략 평당 60만원만 잡는다 하더라도 약 1억 정도입니다.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1억 정도 싸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부동산은 상당히 희소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1층과 2층에 완전 분리되어 있어서 두 세대가 거주하실 수 있고요. 전세값으로 두 세대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늘 저희 부동산 마트는 돈이 되는 부동산, 알짜 부동산만을 소개합니다. 자, 다음에 좀 더 부동산, 좋은 부동산으로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혹시 대출이 좀 궁금하신 분은 매매 금액의 약 50% 정도 대출이 나온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좀 더 좋은 부동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